안녕하십니까. 평범한 여행은 기억에 남질 않습니다. 일행 중 주민증 미지참으로 장봉도 가는 여객선에 승선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기적과도 같이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도움으로 출발 몇분전 승선하여 합류하는 기쁨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봉도에 많은 눈이 오고 있는 자연의 풍경은 의도적으로 할수 없는 기억에 영원히 남는 여행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처럼 함께 즐겁고 보람있는 장봉도 섬 여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 후 쌍둥아빠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친구들과 자연을 벗삼아 땀 흘려 걸으며 순수한 심성으로 자연의 사물을 앵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영상은 항상 더 멋있고 새롭게 제작하려는 노력과 함께 여러분들이 좋은 호응을 기다리며 즐겁게 생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무료인 구독을 한 번만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격려의 힘으로 더 새롭고 더 멋지고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내리네. 당신이 가보는 지금 눈이 내리네. 외로워지는 내 마음 꿈에 그리던 따뜻한 미소가 흰 눈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네. 하얀 눈을 맞으며 걸어가는 그 모습 애처럴 그리던 따뜻한 네 수가 흰 눈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네.